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돔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의 은혜롭고 힘찬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부자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다. 정말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생들입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조그만 돈만 있다면 정말 이 사업에서 내가 반전을 이루고 재기할 수 있을 텐데 건강상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죠. 질병과 사고로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다쳤을 때, 그때 건강상의 도움, 의학상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심령이 낙심이 됐을 때, 그때 정신적인 도움, 위로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던 때였습니다. 아수리 침공 때문에 나라가 풍전 등화의 위기 앞에 서서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들이 도움을 구하러 잘못 간 것입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본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화근이었다. 우리 한국처럼 이스라엘도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대국이 버티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바로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틈바구니에서 살던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 아수르와 애굽은 그 나라의 군대의 특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산이 많은 북방 아수르의 군사들은 보병들이 많아서 산을 타야 되니까 남방 나일강 중심의 평원지대 있었던 애굽 군사들은 마병, 병거, 기병들이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좀 애굽으로 가서 그 많은 병거, 마병, 말들 그 기병의 힘을 의지해서 한번 이 아수르의 침략을
우리가 물리쳐보자. 그런 생각에 그들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진정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력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 마음이 점차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지 않느냐, 애굽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지 않느냐, 진정한 도움, 진정한 힘은 신이고 영에서 나오는 것이지 가시적인 세력에 의해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과연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우리의 도움은 무엇인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바로 에셀이시다. 에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도움이란 말이거든요. 에벤에셀 들어봤지 않습니까? 에벤에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직역을 하면 에벤은 돌이란 말이고 에셀은 도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진정한 에셀, 우리 진정한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움이시죠. 또한 성령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 직역을 하면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이 바로 우리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볼 때 성부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죠. 험한 세파를 헤쳐가며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을 앙모하라 하는 겁니다. 1절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어떻지 아니하였다고요? 앙모치 아니하였다. 앙모가 무슨 뜻이죠? 우러를 앙자에 사모할 모자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라. 시편 63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 너무 간절히 사모해서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고 앙망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째로,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둘째로, 새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셋째로, 그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처해 있든지 항상 돌이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가? 주에게, 주께로 피하는 자.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다가 정말 못된 상사를 만나서 괴롭게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너무 그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자꾸 악질적인 상사가 자기를 괴롭힐 때, 자기를 공격할 때, 그때 여러분이 꼭 의지하고 붙드셔야 될 말씀이 시편 17편 7절에 나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라는 말씀, 기도죠, 내용이.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 일어나서 자꾸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에게서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누구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와 능력이 주어지는가? 바로 죽게 피하는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피난처라고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관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안전함이 있어요? 어디에 안전보장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관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는 어떤 공격, 어떤 환난, 어떤 화액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전보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길, 하나님을 구하라. 1절에 다시 하나님을 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으라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counsel, 하나님의 상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정복해 들어갈 때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다른 가나안 칠족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멸망을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이 옷차림도 아주 행색이 초라하고 허술하게, 그리고 자기들이 싸운 양식도 아주 먼 길을 걸어온 행인처럼 다 굳어지고 말라지고 묵은 양식처럼 돼버리고, 그렇게 변장을 하고 가장을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친하자, 화친을 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나안 칠족과 화친하지 말고 그들을 멸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본 족속의 이런 술수가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입에서 카운슬을, 그 지시하심을, 인도하심을 그들이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패착의 이유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카운슬을 구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사왕이라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그의 믿음에 변질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선자를 보내셔서 저 유명한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것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인데 네 구절 지나서 역대하 16장 12절에 세 구절이군요.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아사왕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9년째 되었을 때 발병이 났어요. 발병이 너무 심하고 중했습니다. 그때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구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초창기에 잘 나갔던 아사왕의 몰락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구했다. 몸에 병이 나면 우리가 의원들을 찾아야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지를 위해서 내신 의학과 의술과 그리고 의원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문제는 의원들을 찾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상담드리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의원들을 만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아사왕이 큰 불행을 당하게 된 이유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 이 지역은 정말 천혜의 환경과
천혜의 날씨가 주어진 곳이에요. 저는 뉴저지에서 한 12년 좀 넘게 살았습니다. 거기는 사계절이 뚜렷한 반면에 여름에는 굉장히 무더워요. 습기도 많고 겨울에는 웬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지 폭설이 한번 오면 자동차가 덮여버릴 정도로 눈이 쌓입니다. 한번 블리저드가 왔어요. 폭설이죠. 폭설이 와가지고 아무리 제설차가 눈을 쳐도 또 눈이 오고 또 눈이 오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어요. 주일 아침 제 아내와 제가 운전을 해서 교회로 가야 됐어요. 보통 미국 교회는 그런 날은 다 교회 문 닫습니다. 예배 안 드려요. 근데 한인 교회들은 예배 안 드렸다가는 큰일 나죠. 사선을 넘어서라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배를 인도해야 될 제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가까스로 하이웨이, 프리웨이를 잘 타고 벗어나서 이제 로컬 길로 들어섰는데, 이게 차도인지 아니면 차도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 있죠. 눈이 워낙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두 큰 차도 중간 지대하고 제가 가야 될 차도하고 그냥 눈이 덮여가지고 구별이 안 돼서 조심조심 가까스로, 더군다나 와이퍼가 계속해서 눈을 쓸어내려다가 이제는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시야도 잘 안 보이고, 급기야 제가 그 차도와 중간지대에 있는 커브 그 길에 빠져든 거예요.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계속 바퀴가 헛바퀴만 돌고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야, 이러다가 예배 늦겠다 싶어가지고 초조한 마음에 경황 중에 부르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참 용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백의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흑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흑인 운전사가 트럭을 몰고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곤란을 당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제 차를 그 트럭에 연결해가지고 트럭으로 제 차를 거기서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가까스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말씀이지. 평범한 세상 외로운 인생길을 가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진정한 에세르, 우리 도움 되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도움이심을 확증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대로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있든지 간에 돌이켜 하나님을 앙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